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 뉴스의 남한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2020 제1회 유럽 한글학교 청소년 역사 정체성 온라인 홈캠프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고성찬 기자. 네, 여기는 독일 다음스타트 고성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회 유럽 한글학교 청소년 역사 정체성 온라인 홈캠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온라인 홈캠프라고 줄여 말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1회 온라인 홈캠프의 주제는 나는 왜 유럽에 살고 있지? 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준호 선생님께서 유럽의 독립운동가 이준 이미륵 선생님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음식 김치와 불고기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고 김택수 선생님께서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본다와 교육, 마술 수업을 강영철 선생님께서 한글 속에서 나를 만나다 한글에 대해 유재건 선생님과 MBTI 최가연 선생님과 이중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통 음식 불고기를 육경봉 요리사님과 직접 해먹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기자 고상천이었습니다. 2020 제1회 유럽 한글학교 청소년 역사정체성 온라인 홈캠프는 아침 취조로 아침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홍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호 기자입니다. 유럽 청소년 홈캠프 아침 체조 시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스바덴 한글학교 박원일 선생님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침 체조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개운한 아침 체조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2조 홍성호 기자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먹어봤을 음식 불고기 육경봉 요리연구원께서 그만의 레시피로 만들었다는데요. 이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혜희 기자입니다. 이번 제1회 청소년 온라인 캠프에 조금이나마 활동적인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육경봉 셰프님과 같이 불고기 요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유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한국 전통 음식 불고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잠시 인터뷰 하겠습니다. 네, 한국이 아닌 러시아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정말 여기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셰프님께서 정말 즐겁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재용 뉴스의 이혜희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마술 수업도 준비했답니다. 송치모 기자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마술 강의가 진행되었던 유럽 한글학교 청소년 홈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김택수 선생님께서 캠프에 참가 중인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마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마술을 배우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배운 마술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어. 와, 재밌죠? 대박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상 EJO 성진모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저희한테 이중언어가 필수인데요. 이런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설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여기는 최관 선생님의 이중언어의 중요성이라는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역할 때는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경찰들을 위해 통역하는데 만약 경찰들이 쓰는 언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잘생긴 유재강 선생님의 MBTI 수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저희의 MBTI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홍성호 MBTI는 ESTP, 백과사전형 그리고 내향적 사고형, 그리고 나랑 똑같은 MBTI를 가진 사람들은 나연, 박명수, 김연아, 성규라는 사람들이 있어. 이예희, 이나림 MBTI는 ISTJ, 세상의 소금형, 내향적, 감정적, 그리고 이런 MBTI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지 워싱턴, 마크, 소녀시대 써니, 정찬우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고성찬, MBTI는 ISFJ, 권력형, 확실한 참모, 깔끔이. 나랑 같은 MBTI를 가진 사람은 마이클 조던, 태연, 다연, 하구선우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0 제1회 유럽 한글학교 청소년 역사 정체성 온라인 홈캠프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